안녕하세요. 유닛 11, 분사구문에 의해 들어갑니다. 자, 분사구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 이 분사가 이끄는 구가 이 문장 속에서 부사의 역할을 할때 이를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사가 포함되어 있는 동사 원형 플러스 ing형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을 꾸며주니까 이 전체 문장 속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부사의 역할 중에서 전체 문장을 수식하는 역할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사구문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 나와 있는 내용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서 기본 형태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사구문의 기본 형태는 이와 같이 맨 앞에 현재 분사 ing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커마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커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여기 그림에서처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그림과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의 그림이 서로 오버랩되는 거, 겹다 겹쳐지면은 그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문맥에 따라, 내용의 상호 연관성에 따라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고 두 번째 장면을 떠올리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길에서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러닝 하고 있죠. 뒤에서는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달리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달리면서 running the street 거리를 달리면서 he met a friend 그가 친구를 만났다. 이 분사구문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냥 혼자 달리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온 내용은 만나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이 겹쳐지니까 달릴 때 만났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프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뒤에는 약을 먹는다는 내용이 나오면 아프기 때문에 약을 먹었다. 이렇게 내용이 연결될 수 있겠죠. 이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분사구문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떠올려서 연결시키셔야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분사구문의 의미, 시간, 이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먼저 예문을 보도록 하시죠. A번, opening, 열면서예요. 일단 기본적인 의미는 뭐뭐 하면서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내용은 그대로 떠올릴 수 있다면 떠올리시고, 만약에 아직은 좀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드신다면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연결시켜서 이유일 수 있고, 또한 뭐 가정의 의미 될수 있겠죠. 자, 일단 볼게요. Opening her locker. 그녀의 그 사물함을 말이죠. 열면서 she found. 그녀가 발견했다. 열때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입니다. 열었을 때 그녀는 발견했다. She found love letter. 연애 편지를 inside 그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opening her locker. 그녀의 사물함을 열 때. 시간.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Hating. Hate는 싫어하다라는 뜻이죠. Hating the cold weather. 추운 날씨를 싫어하면서, My grandma rarely leaves. 나의 할머니는, rarely는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좀처럼 떠나지 않는다. The house. 그 집을 말이야. In winter. 겨울에는. 그러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거겠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설명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은 당연히 시간을 나타내니까 뭐뭐 할때
뭐뭐한 후에, 뭐뭐하는 동안 등으로 해석을 한다. When she opened her locker.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죠, 당연히. When으로 바꿔 쓸수 있구나. She found a love letter inside. 두 번째,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은 잘 보세요. 뭐뭐함으로, 뭐뭐 때문에, as,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Because, since, 당연히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죠. 이러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녀가 추운 날 싫어하기 때문에, as she hates, 그녀가 싫어하기 때문에, the cold weather, 추운 날씨를, my grandma rarely leaves, 할머니는 좀처럼 나가지 않는다. The house, 그 집을, in winter, 겨울에 말이야. 자, 우리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괄호 속의 표현이 의미가 같으면 동그라미, 다르면 X로 표시하시오. 자, 읽어보세요. Listening to the news. 뉴스를 들으면서 I drove home. 나는 집으로 운전했다. 그럼 뉴스를 들으면서 집으로 운전했다. 자연스럽죠? While I was listening. 내가 뉴스를 들으면서 듣는 동안에 집으로 운전을 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괄호 속의 표현이 밑줄 친 부분의 표현과 의미가 같죠. 2번, having a headache. headache는 두통이라는 뜻이잖아요. 두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went to bed early.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early, 일찍. 두통이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었다. as I had a headache가 되는 거죠. last night은 어젯밤이라는 뜻이겠죠. 3번, Waiting for the bus. 버스를 기다리면서 I fell asleep. 나는 잠이 들었다. 버스를 기다릴 때 잠이 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뭐 할 때란 뜻인데, on a bench는 이제 벤치에서 의자에 잠든 거고요. Since I was waiting. 내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죠. 뭐뭐 할 때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since 이유를 나타내는 것. 의미가 연관성이 없습니다. 4번. Not receiving an answer.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I wrote to Mr. Johnson again. 내가 다시 썼어요.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다시 썼겠죠. 그래서 not receiving an answer.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유를 나타내는 since I didn't receive. 자연스럽게 같은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자, 2번 분사구문의 의미 두 번째, 동시동작과 연속 상황인데요. 매우 비슷해요. 동시동작, 볼게요. A번, they drove off. 그들은 차를 몰고 떠났다는 뜻이에요. drove는 운전했다. off는 분리, off, 분리 나갔어. they drove off. 차를 몰고 갔습니다. 자, 근데 그때 동시에 waving, 흔들면서, 손을 흔들면서, cheerfully, 기분 좋게 out of 바깥으로 어디? car window 자동차 창문 바깥으로 그러면 두 가지의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죠?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이 동시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내용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 B번 we struggled 우리가 struggle은 고군분투하다 이런 뜻이에요. struggled through the snow. 자, 눈 속을 힘겹게 고군분투해서 나가서 헤쳐나갔다는 뜻이에요. We struggled through the snow. 우리가 눈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Finally arriving. 마침내 arriving. 도착하면서 도착했다. 이런 경우는 눈을 헤치고 나가서 그리고 뭐 했다 이런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연속 상황이에요. A라는 상황이 있고 나서 B라는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눈을 헤치고 나갔죠? 그럼 도착해야 되겠죠. 무엇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했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Arriving in time.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For school, 학교에 말입니다.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문장, 주절과 동시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은 뭐뭐 하면서 동시 상황입니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연속적으로 일어난 주절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을 딱 보니 뭐뭐 하고 그리고 뭐뭐 하여 그 결과로 해석한다. 자, 두 가지 내용이 겹쳤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아, 순서대로 되는 거구나. 내용을 살펴보니까 동시에 일어난 거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다양한 거를 다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들이 내용을 떠올리는 연습을 자꾸 하시다 보면 더 쉽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The storm hit the city. 그 폭풍우가 강타했습니다. Hit, 때렸다. 누구를? The city를,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Causing. 그래서 뭐 했다? 일으켰다는 거죠. Great damage. 큰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뭐뭐 하여 그리 그 결과로 나타난 거죠. 연속 상황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The boy left home. 그 소녀는 left 떠났다. Home 집을 last night 어젯밤에 taking nothing with him. Taking 가지고 가면서죠. 가지고 간 채로. 그때 nothing을 가져갔으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로죠. With him 그의 그와 동시동작에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3번 Dad began dancing. 아빠가 춤추기 시작했어요. To the music 음악에 맞춰서요. Humming to himself. 자, 콧노래를 부르는 거죠. Humming to himself. 혼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Humming to himself. 오모하면서로 동시동작이 되겠습니다. 4번 Stranger came. 낯선 사람이 왔습니다. Up to me. 나에게. Asking. 물어보면서. 그래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물어봤죠. 그래서 연속 상황이에요. 낯선 사람이 다가오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The way to the library. 도서관으로 가는 길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조건 양보의 의미의 분사구문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조건이나 양보, 즉 뭐뭐 한다면 또는 뭐뭐 일지라도란 뜻이에요. A번 볼게요. Turning to the left. 왼쪽으로 돌면 뭐뭐 하면이 나왔죠. You'll find the post office on your right. 여러분들은 발견할 겁니다. 당신은 발견할 겁니다. 우체국을 어디? On your right. 오른쪽에. Turning to the left.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영어 회화 표현이 바로 분사구문의 조건에 해당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가 나오니까 turning to the left는 뭐뭐 하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문맥상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자, 그 다음 trying every possible means. 모든 가능한. trying은 시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시도하면 하는 장면이 나와요. trying every, 모든 possible, 가능한 means는 방법이에요. 방법들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we found no way. 우리가 어떤 방법을 못 찾았어요. 시도하는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을 시도했지만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양보의 의미에 뭐뭐 일지라도 했지만 we found no way. 우리가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we found, 발견한 no way to cure his illness. 그의 질병을 치료할, to cure 치료할 방법이죠. 바로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 되죠. His illness. 자, 조건을 나타낸 분사구는 뭐뭐라면, 밑줄 보세요.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한다. 당연히 문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If you turn to the left라고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You'll find the post office on your right. 여러분들은 발견할 겁니다. Post office, 우체국을 어디서? On your right, 오른쪽에서. 양보를 나타내는 부분은 뭐뭐 일지라도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Though, although, even though 등이 되겠죠. 자, though we tried every possible means. 우리가 가능한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we found no way. 방법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To cure his illness. 그의 질병을 치료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1번 한번 같이 해석해 볼까요? 1번. Taking this medicine, 이 약을 복용하다라는 거죠. 복용하는 것과 you will get well soon, get well, 회복하다, 낫다라는 뜻이죠. 당신은 곧 나을 겁니다.
그럼 복용하면 낫겠죠? 문맥을 통해서 보니 이 약을 복용하면 여러분들은 너는 나을 거야. You will get well. 회복하다, 낫다, 병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2번. Running as fast as she could, she failed to catch the bus. 자, running은 달리다죠. 달리는 거. 근데 어떻게 달려요? Fast. 빨리 달려요. 어떻게? As she could.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달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she failed to catch. 그녀는 잡지 못했어요. The bus를.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달렸지만 이라는 양보의 의미가 적절하겠죠. 어,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렸지만 달렸을지라도 she failed to catch the bus. 그녀는 버스를 잡지 못했다. 3번 climbing to the top. 꼭대기에 올라가면 to this of this mountain. 이 산에 You will see, 여러분들 볼 것입니다. The lake, 호수를. 자, 여기서 뭐뭐 라면이죠. 왜냐면 you will see the lake. 여러분들은 호수를 볼 것입니다. 라는 것과 연관되는 것은 뭐뭐 한다면 뭐할 것이다. 조건의 의미가 부여될 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고 문맥 속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이번 세 번째 파트 조건이나 양보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 항상 두 가지의 장면이 겹쳐지는데 문맥에 따라 이해를 한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분사 구문의 기본 형태는 ing, 커마, 그 다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 뒤에 ing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두 가지 그림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의 내용도 잘 이해되셨죠? 뭐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뭐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조건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의미 잘 파악을 하셨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하나의 글자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자꾸 정리해 나가시고 정말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림을 그리듯이 글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언어학습, 우리가 영어 공부를 포함해서 모든 언어학습의 기본은 이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얼마나 잘 생각 속에서 떠올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고력을 활용하느냐 이 부분에 가장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공부의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